다음은 사회 복동의 철학을 시작합니다. 국가배상 파트죠. 올해 12회 변시의 사례 기출에서도 국가배상 기판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트는 조금은 13회 시험에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아직 2조는 나왔지만 5조가 안 나왔어요. 5조 정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구상권,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구상권 이두 개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브리타르로서는 브리타는 이중배상 금전칙이 우리가 한번 나왔죠. 자배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답안지 한번 볼까요? 국가배상과 영주물 책임. 뭐 정확하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성립 여부 뭐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영주물 책임 성립 여부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조문 언급 확실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결국 구속요건에 맞는 판단인데, 여기는 설치관리상 하자가 제일 중요하죠. 포섭 한번 볼까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공용개시가 인정돼서 영조물 책임에 영조물임이 인정되고, 쉽게 말하면 강화성 고물이라고 쓰면 되죠.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공용 개시가 되어서 강화상 공물로서 국가배상법 5조 1항에서 말하는 영조물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하천 범람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포섭 잘했네요. 뭐, 무과실 책임인데 판례는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고는 있죠. 영조물 책임의 피고적 격과 관련해서 이제 쟁점을 다들 많이 못 썼는데, 이 사건 사무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줘야 돼요. 자, 기관의 힘 사무인지 단체 힘 사무인지 이 부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조문으로 접근을 했어요. 조문 접근하고 판례까지 써주는 거. 오, 판례는 객관식에서 나온 판례까지 암기해서 잘 썼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실은 사무의 성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논의하는 이 쟁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쓰는 답안지가 좋긴 할 겁니다. 사무의 성질에 대한 구별 기준? 뭐, 사안은 간단해요. 왜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사무인 거죠. 다만 관리청이 단체장인 도지사기 때문에 기관의 사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 기관의 힘 사무 아주 좋습니다. 잘 포섭했어요. 조문 포섭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의 의미가 뭐냐? 이건 별도 목차를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질문에서는 법률적 쟁점을 다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면책 사유에 관한 논의도 써주는 게 맞지만, 실전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법률적 쟁점보다는 소송에 관련된 질문으로 특화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유승준 사건이네요.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입국 금지 결정의 처분성, 이 부분은 특별히 쟁점은 없어요.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가 나왔으면 거부 처분인 거죠. 다만, 여기서 핵심은, 입국 금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쟁점을 기억하세요. 처분의 성립식입니다. 처분은 내부적 성립과 외부적 성립이 필요한데, 외부적 성립을 어떻게 봐요? 판례 키워드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하는데 그 구속이 언제냐?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그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 표시. 어떻게?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입니다. 포섭은 잘했어요. A에게 통보자가 없으므로 통보됐다고 하면 효력 발생 요건으로 지금 포섭한 것처럼 보이는데 외부적 성립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쟁점 이름을 달때 질문 형태를 쓰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질문 형태로 쓰면 되는 거니까. 3조 2항 9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조문 포섭하고 조문 관련된 판례 쓰고, 판례. 3조 2항 예사를 규정함에도 일률적으로, 나름대로 이해해서 썼어요. 전부에 대해서 다 절차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지금 일률적이라고 지금 바꿔놨네요. 좋습니다. 다시 보면요. 판례의 키워드가 얘네들이죠, 얘네들. 즉, 3조 2항 9호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전부가 절차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배제가 된다는 건데, 판례에도 그 키워드를 써주고 포섭할 때 다시 넣어주세요. 볼수 없고, 포섭 좋습니다. 준하는 절차도 없다. 출입국관리법에 준하는 절차도 없다는 것까지 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절차법의 각종 절차들, 이런 목차보다는 제매초 해당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조문 순서대로 써도 돼요. 원래는 더 무거운 24조부터 가는 게 맞긴 한데 헷갈릴 것 같으면 21조, 22조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 그 다음에 23조의 이유제시, 24조의 처분 방식. 뭐 그렇게 가도 됩니다. 논리적 순서로는 무효사인 24조를 중요한 것부터 먼저 검토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자, 독자성 이 부분 가볍게 보시고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차를 좀 잡으면 상당히 좋은 답안지가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인지. 안 된다. 잘 쓰셨고요. 이유제시. 이유제시와 처분 방식 썼네요. 이유제시도 검토할 수 있어요. 통합적으로 썼는데 좀 나눠 놓는 게 어떨까 싶네요. 즉, 23조 관련된 거와 24조. 처분 방식 위배 여부. 이건 별도로 좀 써주는 게 좋겠어요. 좀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지속재량 구별 기준, 판례 쓰고 포섭 직접 들어가면 됩니다. 조문 같은 거 언급한 거 아주 좋아요. 특히 체제 형식 문헌 이런 표현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체제 형식 문헌, 당해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 그렇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판례 위주로 써주면 돼요. 법 규정의 체제 형식 문헌, 당해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나머지가 보충적으로 행위의 성질이죠. 결국 판례의 키워드 싸움이다. 사법심사 방식 좋습니다. 절차법 위반은 독자적 위법사유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만 쓰세요. 이의문의 사에서는요. 승소 가능성을 위해서는 소송 요건에서는 원고 적격. 본합 판단에서는 절차 당하자는 우회에서 논의했고 내용 사하자 관련해서는 비례 원칙을 논의하면 됩니다. 관련 판례.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유승준 사건에서 판례가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엄밀하게는 아니어도 위반행위와 제재처분의 양정에는 어느 정도 비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판례 키워드를 적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암기장에 잘돼 있죠. 전반적으로 잘 썼습니다. 누락돼 있는 부분, 특히 사칭 발급 나오면 원고 적격이 중요해요. 외국인이 사칭 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객관식 지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판례잖아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 법상 보호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답안지 한번 볼게요. 2조 1항도 사안에서는 사실 언급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도지사의 규칙 사유가 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5조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는 추가 점수가 충분히 가능해요. 설문에서는 도지사의 규칙사유, 즉 예산을 전용하고 유지관리 의무를 해태했다라는 뉘앙스가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틀리진 않아요. 좀 많이 썼는데 어쨌든 5조가 여기서는 중요하다. 하천 도로가 나오면 5조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합니다.
국가배상법 5조 1항의 책임 여부 좋습니다. 통상의 안전성, 팔리 키워드 현출 좋네요. 산의 경우 하천이니까 자연공물, 공용기획시가 되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인적물적 결합체이지만 국가배상법 5조 1항의 영조물이라는 거예요. 관리 가능성, 부인할, 이건 이제 팔리 키워드인데 아주 잘 넣었네요. 통상의 안전성 기준, 영조물 책임도 성립한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논의, 즉,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설치 관리상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이 부분을 쟁점화 시키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학살 판례 쟁점화. 그리고 판례 키워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통상의 안전성, 안전성 구비 여부는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 통념상 방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기준이 된다. 수인 한도를 넘는 이용 상하자, 기능 상하자까지 언급한 것도 좋긴 한데, 잘 썼어요. 설치 관리 상하자의 개념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보섭에 활용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잘 썼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법률적 쟁점, 상태적 청구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썼고, 배상 책임 주체에서 이게 사무의 성질이 중요하죠. 사무의 성질도 중요하고 6조 1항 비용 부담자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왜? 병존서를 취해야 형식적 비용 부담자와 실질적 비용 부담자를 다 찾는 거죠. 그렇게 배상 책임자가 복수일 때는 최종적 책임자는 누구냐? 6조 2항까지 가서 내부적 구성과 관련된 최종 책임자 기여도설도 언급해 줘야 됩니다. 좀몇 가지 쟁점이 좀 빠지긴 했는데 2조를 좀 주다르게 쓰다 보니까 나머지가 조금 빠진 것들이 좀 있긴 하네요. 그래도 상당히 잘 썼어요. 취소 소송의 대상. 성립 시기가 중요하죠. 외부적 성립. 공적인 회사가 외부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돼요. 등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처분의 외적 요건, 외부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잘 썼네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 핵심 키워드 꼭 적어주세요. 절차법.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좋습니다. 준하는 다른 절차도 없고 성질상, 이 부분은 상당히 완벽하게 썼네요. 플러스 알파 좋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간단하게 쓰는 것보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부정서로 끝냈어요. 실제 판례에서는 논의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유제시의 정도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판례. 자, 판례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된 대로 썼어요.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야 된다. 나름대로 이해된 대로 썼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답안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자, 처분서의 기재사항이나 관련 법령,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발령됐는지 상대방이 충분히 알수 있어서 가장 핵심은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된다고 했죠. 상당히 좋네요.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 참조할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사법심사 방식, 기속인지 재량인지 그 부분 조금 더 정확하게. 기속재량 포섭을 판례 키워드,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당의 행정문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의 성질 다 언급해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으려면 소송 요건도 갖춰야 되고 본안 판례 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소송 요건에서 원고 적격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외국인이 사측 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판례의 핵심 키워드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 법상 보호 가치 있는 이해관계 형성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본안 판례 가면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에서는 비례 원칙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좋습니다. 좀몇 가지 빠진 거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해 주세요. 쟁점의 정리. 뭐 배점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한세줄 적어주는 거 좋네요. 자기 의무 없는 법률 위반의 경우 2조. 여기도 2조부터 먼저 검토했네요. 2조 괜찮습니다. 5조가 메인 쟁점이니까 하천 도로가 나면 5조, 2조로 좀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계획공서에 관해서 언급을 했네요. 이게 공서이죠. 1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을 빈도 강우량까지 고정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불가항력에 있다는 것이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가항력 거의 600년, 1000년이라고 나와요, 판례가. 100년에 한 번꼴, 이거는 계획홍수위를 정할 때가 100년 발생 빈도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강우량으로 보는 겁니다. 계획홍수위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정도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 인정 안 해요. 이건 좀 주의를 요합니다.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분명하게 하고 이 부분 포섭이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국가배상법 5조의 성립요건 중에서는 결국 영주번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 하자의 의미에 관한 판례 키워드에 맞게 좀더 정치한 포섭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목차 쓰는 건 상당히 좋네요. 6조 1항의 제1항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 그럼 부용부담자의 의미부터 판단해야죠. 그래서 병존서를 취했을 때 대외적 비용부담자 이런 말 쓰지 말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 대외적 지출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라고 부르는 거고 대내적 비용부담자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실질적 비용부담자 이렇게 써주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결국 사무의 성질을 검토해서 국가냐 지자체냐 이것부터 판단해줘야겠죠. 논리 흐름에서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는 논리적 흐름을 우리 채점자들이 정말, 여러분 합격 선배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네요. 그렇죠. 이걸 제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이 기간의 임 사무에 따라서 5조 책임은 누가 있고, 6조 1항에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누구고,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누구, 이게 판단되는 거죠. 아, 우리 채점자가 아주 정말 신경 많이 써서 해줬네요. 관련 법리? 이런 부분은 막다 터치해버려야 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셔. 이런 말이 나오면 최대한 더, 다 터치하세요. 그렇다고, 왜냐면 다 관련될 수 있는 거니까. 처분의 성립 시기, 지금 학습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분의 성립 시기,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 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하는데, 언제가 바로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이야. 그게 결론이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사실 말고 거부의 처분성은 논란이 안 돼요. 원고적격이 논란이 되는 거죠. 문서주의 위반 24조 중요합니다. 절차법 배제 사유인지 질문 순서대로 쓰고 그리고 관련된 판례, 조문 판례예요, 조문 판례. 빨간색 이 부분. 아, 그렇죠. 지금 키워드가 많이 놓쳤어요. 질문에 맞게 좀 써줘야 된다. 질문에 누락이 좀 많이 있네요. 거부처분의 성질, 기속재량. 좋습니다. 처분성 논의보다 소송요건에서는 원고적격이 더 논의가 된다고 했죠. 본안 판단의 절차상 하자는 이미 앞에서 논의했으니까 나머지는 비례원칙 위주로 써줘야 됩니다. 이 부분 지금 놓친 답안지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시험 문제를 다 완벽하게 쓸 수는 없어요. 놓친 게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유승준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법정형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그리고 법원 행시에서 판사들이 문제로 낸 문제예요. 완벽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어디서 뭐가 문제되는지, 소송 요건에서는 뭐가 문제됐고, 본안 판단에서는 뭐가 문제됐는지, 이거 다시 꼭 대비해 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소송 요건에서, 본안 판단에서.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두 가지가. 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국 금지 결정도 있고, 두 번째는 사측 발급 거부가 있죠. 예에서 쟁점이 된건 뭐예요? 처분의 성립 시기입니다. 내부 전산망에만 놓고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단 말이죠. 따라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난 거고. 사측 발급 거부가 문제가 된 거죠. 사측 발급 거부 소송 요건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된 거. 사측 발급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가 처분이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즉, 원고 적격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본안 판단에서는요,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심사니까 첫 번째는 재량행위인지부터 검토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법심사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재량일탈남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법령위반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내용상 하자가 문제가 되고, 절차상 하자에서는요,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 3조 2항 9호의 절차법이 배제되는지, 사안은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준하는 절차도 출입국 관리 법령이 없어요. 따라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21조, 사전 통지 안한건 어떻게 되느냐? 사전 통지는,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죠. 23조 이유 제시. 이유 제시는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인정돼요. 제일 중요한 건 24조죠. 처분 방식. 문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는 무효로 봤다는 거죠. 내용상 하자에서는 비례 원칙. 위반 행위와 처분의 징계 양 정은 어느 정도 비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과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특히 여기는 원고 적격이 소송 요건에서는 특히 문제됐고, 본안 판단에서는 절차상 하자에서는 특히 24조가 특히 문제된 사안이에요. 이두 개가 특히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두 개. 3조 2항 9호와 24조 두 가지가 특히 문제가 됐어요. 사전 통지는 대상이 아니다. 이유 제시도 문제가 좀 있다. 내용상 하자에서는 비례 원칙이 문제된 사안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사회복동의 차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